내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호철입니다. 7월 17일 날 신천지가 저희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을 권리침해 당했다고 신고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가 송출을 했습니다. 7월 17일입니다. 자, 그랬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고 수리가 되면 원스트라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권리침해 당했다 라는 신고 두 개가 들어와서 수리가 되면은 3 스트라이크가 되죠. 3 스트라이크면 아웃이에요. 계정 폭파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저희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을 폭파하기 위해서 권리침해 신고를 했었고, 이에 대해 제가 7월 17일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7월 17일 방송 이후에 8월 2일 날 제가 또 유튜브로부터 메일을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또 접수됐다 라는 것인데, 8월 2일 날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같은 날 두 개 제가 권리침해 신고 받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대입이차 캄성교회 관련 내용인데, 당시 제가 영상에 송출했던 사진들이 권리를 침해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수영복 입은 사진 등등 대위차와 내연녀 사진이 저한테 신고가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위차 선교사와 내연녀 사진 때문에 제가 두 개 추가로 권리침해 신고를 받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7월 17일 신천지가 저를 권리침해 신고했다라는 방송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8월 2일 날 데이비 차와 내연녀 사진 때문에 제가 추가로 두 개 더 권리침해 신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권리침해 신고는 당사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데이비 차 아니면은 내연녀 둘 중에 한 명인데,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데이비차 선교사와 내연녀가 전화 연락 정도는 주고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서로 상의가 된 게 아니냐, 한번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 폭파를 해보자. 왜 7월 17일 날 신천지가 신고했다라고 염하섭 원장이 방송을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를 더 따다닥 넣어가지고 3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은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을 폭파해서 복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월 17일 날 신천지가 레인보우 리턴즈를 유튜브에 신고했다라는 것을 방송한 다음에 7월 24일,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7월 24일 날 제가 받은 메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한테 받았냐, 보시는 것처럼 유은성 전도사한테 받았습니다. 유은성 전도사건으로 받았습니다.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빡 눌러보니까 유은성 전도사 내용입니다. 제 의견은 7월 17일 날 레인보우 리턴즈가 신천지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방송이 되자마자 유은성 전도사가 때는 이때다, 나도 스트라이크 한번 이어서 넣어보자, 신천지에 이어서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을 폭파시켜보자 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날짜가 공교롭게도 7월 17일 날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이 공격받았다 라는 것을 알린 직후에 7월 24일에 이런 신고 메일 제가 받게 되고, 데이비드 차 내연녀 사진에 대해서는 8월 2일 날 무려 두 개,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짝짝짝짝 이렇게 신천지랑 크게 보면은 육안적으로 볼 때 연합한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연합할 데가 없어가지고 신천지랑 연합을 합니까? 하여튼 어쨌든 진짜로 뭐 신천지랑 통화해가지고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 너랑 나랑 합력해서 폭파해보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육안상으로 볼 때 7월 17일 신천지가 레인보우 리턴즈 계정 신고했다라는 방송 직후 7월 24일 일주일 딱 지나가니까 유은성 전도사 편 영상이 침해 신고 접수하고, 추가로 8월 2일 날 데이비차 내연녀 영상이 두 개나 무려 두 개나 신고를 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보시면 콘텐츠에서 개인이 고유하게 식별 가능하고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이 신고를 제출해야지만 신고 콘텐츠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온 사람 뻔하잖아요. 유은성 전도사 영상에 대해서 신고하려면 유은성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데이비차 플러스 내연녀 영상에 대해서 신고하려면 데이비차 혹은 내연녀만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은 신천지, 유은성, 데이비차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시리즈로 빡빡빡 나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1차 신고하고, 그 다음에 유은성이 2차 신고하고, 데이비차가 3차, 4차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4차 공격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캄선교의 데이비차 선교사 근황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공지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캄선교의 집회에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공지가 뭐 이렇게 떠 있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강사 박보영 목사, 장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98길 16 지하 2층, 여기가 바로 캄선교의 예배를 집회를 드리던 장소인데, 바로 그 장소에 박보영 목사님 6월 6일에 모셔서 뭐 집회했습니다. 공지 안내는 이렇습니다. 이날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석하셔서 강력한 회개와 위로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 전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위해 뜨겁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회개가 임하도록 뜨겁게 중보 기도해달라 라는 당부까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6월 6일 박보영 목사님 집회 이후에는 또 다른 날에 인천 필그림교회 김미정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캄선교회 집회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김미정 목사님은 다윗과 차형규 목사님 비교하면서 회개에 대해 설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깊게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레인보우 리턴즈를 신고했겠습니까? 신천지 신고하니까 이따다 싶어가지고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리고 유은성 전도사 편에 대해서도 이거는 당사자 아니면 신고가 안 되니까 아마 유은성 전도사가 신고한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나 권리침해 신고 당했다, 왜 내 영상을 내보내냐 할 것 같으면 간증은 왜 다니세요? 간증은 왜 다니세요? 관증 다니는 게 권리침해입니까? 그리고 제가 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때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천지가 레인보우 리턴즈 신고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득달처럼 야 신천지 뒤를 이어서 내가 뭐 스트라이크 넣어봐야지 라고 그냥 이분들이 다 몰려든 것 같이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아니 뭐 참나 신천지가 하는 일을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세요? 신천지랑 힘을 그렇게 합해가지고 하고 싶으시냐고요?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 아니 제가 뭐 무슨 뭐 제 뒤에 무슨 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단하게 뭐 크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까? 뭐 박보영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데이비차 캄선교회 이렇게 집회를 하셨지만, 그리고 인천 필그림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필그림교회에 김미정 목사님께서도 다윗의 회개와 데이비 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지만, 이렇게 캄선교회 관련 레인보우 리턴즈 영상이 신고를 무려 두 개나 최근에 당한 현실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얼굴이 그냥 뜨거워지지 않으시겠어요? 레인보우 리턴즈가 정말 이런 신고들을 무사히 다 성령님의 은혜로 다 방어해내고 정말 저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아마 죽음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You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